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고령자 친화기업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령자 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안내 2. 2021년 공모 안내 3. 공모 신청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안내.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공모 진행,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운영 지원, 사업 점검을, 고령자 친화기업은 참여자를 모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인증형과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지원하는 창업형 두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운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 지정받은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며, 휴게음식점, 카페 운영, 구청 관할 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성동구 지역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지정받은 주식회사 아리아입니다. 차량용 코일 매트 등의 생산 라인에 관련 경력 퇴직자를 고용하여 매년 3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지정받은 삼척동자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고령자 친화기업의 대표 사례이며, 강원도 삼척지역의 해상 케이블카 운영 인력으로 고령자를 고용하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모 안내.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참가하려면 접수일 기준으로 기업 업력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상, 전년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최소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증형에서는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형은 노인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 고용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 설립이 가능한 법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형의 신청 요건인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판단하기 위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입니다. 업종에 따라 접수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1에서 2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오니, 신청 기업은 업종을 확인하시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등은 지원 신청액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대응 투자하여야 합니다. 대응 투자 비율이 지원 신청액의 90% 이상일 경우 최종 심사 시 최고 점수인 25점의 점수 취득이 가능하오니 사업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투자는 일반 법인에서는 현금 투자만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참여할 경우에는 현물 투자도 가능합니다. 현물 투자 인정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 이후 신청 기업에서 투자하기로 한 대응 투자 이행 완료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등이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 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 받은 기관,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 7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유형별 지원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 항목은 크게 사업비, 관리 운영비, 전문 인력 인건비, 홍보비 등입니다. 인증형은 고용환경 개선 기본자금 1억 원과 목표 고용인원 1인당 500만 원, 최대 2억 원. 창업형은 기본자금 1억 원과 목표 고용인원 1인당 1천만 원, 최대 3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증형은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작업 장비나 편의시설 설치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기업 운영비나 재료비 등으로 집행이 불가하오니 사업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기간은 공모 선정된 해인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입니다. 보조금은 3년에 걸쳐서 교부되며 지정 연도에 신청액의 60%, 1, 2차 연도에 각각 2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 연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이행 계약에 의거하여 대응 투자 이행이 완료되면 지원 신청액의 60%가 지급되며 1, 2차 연도 보조금은 연차별 목표 고용인원 달성 시 각각 20%씩 지급됩니다. 연차별 목표 고용인원 미달성 시에는 위반 조치 기준에 따라 처분 조치되며 해당 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인정 기준은 참여자별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증형은 6개월 이상, 창업형은 4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고용된 만 60세 미만 직원이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 후 만 60세가 되거나 당해 연도 4개월 또는 6개월 미만 근무 고령자의 경우 충원된 고령자의 근무 월수를 합하여 4개월 또는 6개월이 된 경우 고용 실적 인원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는 1월에서 6월 중 상시 운영되며 공고 접수 후 매월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1,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심사에서는 적격 여부, 기업 건전성 또는 사업 수행 능력을, 2차 심사에서는 신청 기업별로 제안 발표를 통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심사 시에는 수행 능력과 신용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수행 능력 평가의 경우 영리 기업은 부채 비율, 매출 증가율,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등 기업 건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비영리 기업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화 인프라 보유 등 사업화 능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신용 정보 평가는 채무 불이행, 소송 정보 등 해당 시 각 2점이 감점이 됩니다. 다음은 2차 심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심사는 사업 내용, 사업 계획, 사업 효과, 대응 투자 이행에 대해 평가합니다.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제안 발표를 진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 추진 일정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신청 안내.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부속 서류 각 한 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사대보험 완납 증명서 및 가입자 명부 각 한 부 등이며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로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유형별로 인증형은 신청 법인의 전체 근로자 명부,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사본, 창업형은 전체 근로자 명부 사본, 사업 부지 등 사업장 설립 관련 증빙 자료, 전년도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는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내용이 애매하게 표현될 경우 심사 시 수행능력 부족 및 준비 미흡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필수이며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한 권으로 합철하여 별도 목차를 구성합니다. 또한 계획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기재하시어 9부 제본 후 원본을 포함하여 총 10부를 USB 1매와 함께 제출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833-712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댓글은 활용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성장지원부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답변은 즉시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 후 빠른 시간 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